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단단히 미쳐가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갔는데 결국 그 상간녀에게도 배신을 당해 그러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린 그야말로 빈털털이 거지같은 전남편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. 제목 여자한테 눈이 돌아 처자식 다 버리고 가더니 결국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지같은 전남편. 야이 등신새끼야, 나 재혼했다고. 언제 재혼한다고 하니 지랄하는 전남편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 그리고 7살 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녀입니다. 뭐 정확히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저희 동네 오빠랑 재혼을 앞두고 있는 거죠. 다름이 아니고 제 전남편, 이 인간 말종 같은 놈이 이제 다시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다며. 아, 미친놈인건가? 가정은 무슨 가정이야. 완전 돌았어요. 여하튼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저의 재혼을 결사반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 나중엔 거의 난동 부리다가 저희 엄마한테 오지게 처맞고 쫓겨났는데요. 이 거지같은 놈, 욕도 좀 처먹어보라고 이렇게 글씁니다.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, 약 4년 전이었죠. 우리 아들내미 겨우 3살일 때 바람을 피웠는데, 네 맞아요, 당연히 걸렸죠. 멍청하고 칠칠 맞아가지고. 그런데 그년한테 눈이 완전 쳐 돌았는지 들킨 김에 어서어서 이혼을 하자며 설레발을 칩니다. 그러면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보유한 현금 등등등 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완전 쿨하게 저한테 다 몰아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도 잘 안 볼 거야 이러면서 양육권까지 줍니다. 뭐 그래요. 어차피 소송을 걸면 당연히 다 뺏기는 거겠지만 이 새끼는 그럴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갔습니다. 물론 그 과정은 이보다 훨씬 더 길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. 그리고 이혼 후에 뭐 부성애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아니면 그 여자가 눈치를 줘서 그런 건지 1년에 겨우 한 두어 번? 그것도 잠깐 잠깐 보는 게 고작이었는데요. 참 거지 같은 놈입니다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그런 덕분에 저희 아이도 지 아빠에 대한 정이 안 생기니까 그 부분만큼은 저도 참 편하고 좋긴 좋더군요. 여하튼 전업이었던 저는 이혼하고 다시 옛날 전공을 살려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합니다. 뭐 솔직히 말해서 저 새끼가 준 게 많아요. 다 합치면 한 6억 되겠습니다. 6억을 주고 간 거야.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약 2년 전부터 지금의 남친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오빠고요. 저랑 똑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. 참고로 아이는 없어요. 물론 동네 오빠라서 처음엔 이게 좀 거시기 했는데 서로 같은 처지라 동병상련이라고 할까?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끼리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지냈으며 특히 제가 아무리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다 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니까요. 아주 조금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착하고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. 능력도 좋고요. 그래서 자연스레 가까이 지내다 연인이 된 거죠. 또 저희 아이랑 사이도 엄청 좋고요. 해서 빠르면 내년쯤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집은 이미 구해졌고 살림도 조만간 합칠 겁니다. 해서 뭐 이건 뭐 그냥 이미 부부가 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죠. 네 맞아요. 여하튼 그렇게 꽁냥꽁냥 예쁘게 살고 있는 중인데 바로 어제였죠. 그러니까 거의 한 7, 8개월 만에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. 그리고 이 새끼가 미쳤나? 갑자기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미친 짓거리를 하네요. 아들이랑 물놀이를 가고 싶다며 근데 너도 같이 갈래? 라고 넌지시 물어옵니다. 그래서 제가 어이 아저씨 대가리에 총 맞았냐?
라고 말한 후에 아이만 보냈죠. 사실 아이도 보내기 싫었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라. 그리고 바로 오늘 아이를 데려오는 길, 아이는 지 외할머니랑 집으로 들어가고 저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그런 저를 붙잡습니다.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말이죠. 또 이때 이 새끼랑 잠시 마주친 저희 엄마는 짧게 해라! 딱 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셨는데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벽 안쪽에서 저희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.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인지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 인간이 그래요. 그게 아니고 오늘 물놀이 가니까 꽁꽁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. 나를 너무 잘 따라. 역시 자주 못 봤지만 피는 못 속인다니까.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더 자주 많이 보고 우리 꽁꽁이 아빠 노릇을 좀 해야겠어.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 블라블라 걔 등신 같은 소리만 줄줄줄 뱉어댑니다. 아씨 가뜩이나 날도 더워 짜증나 미치겠는데 이런 개소리까지 듣고 있으니까 더 짜증이 올라와요. 그래서 야 뭔 헛소리냐. 우리 아들은 나한테 정단 1도 없다. 그냥 저냥 살짝 안면이 있는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을 하지.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아빠 코스프레 하지 말고 꺼져라. 딱 이러니까 와 이 인간이 진짜로 돌았나 봐요.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꽁꽁이도 있는데 다시 합칠까? 이지랄 깔깔깔깔깔.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하고 올라옵니다. 진짜 이건 뭐 미친 건지 도른 건지 아직도 어이가 없네요. 여하튼 이때 너무 기가 막혀서 살짝 웃으며 어이 김씨 너 진짜 쳐 도셨나요? 아니 그리고 그 여자는 어쩌고 이러니까 벌써 반년 전에 헤어졌고 거기다 그 여자 임신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따가 딴 놈이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. 맞아요. 몇 년 같이 살다가 바람이 난 거죠. 아니 진짜 뭐 이런 등신 같은 놈이 다 있는 거야. 아 바보야 뭐야 이거. 순간 너무 웃겨가지고 막 깔깔깔깔깔 웃으며 아이고 그랬어 참 잘 됐네 아이고 꼬셔라.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구구절절 하는 이유가 뭐야? 혹시 뭐 나 웃기려고 하는 거냐? 라고 물었더니 이제 자기는 나는 그녀한테 아무런 미련이 없어.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고 그 나쁜 년에게 혹한 내가 미친놈이야. 그래도 이제는 죄를 뉘우쳤으니까 다시 네 남편으로 받아줘. 라고 합니다. 이 또라이가요. 기가 막혀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야인 미친 탈바가지 새끼야. 그년보다 네가 훨씬 더 나쁜 놈이야. 알아? 너는 처 자식까지 버린 그냥 인간 쓰레기라고. 길 가다가 벼락 맞아 객사에도 싼 놈이다. 라고 말을 해줬어요. 근데요 참 웃기는 게 이게 벌써 몇 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래요. 이 새끼 볼 때마다 열받아요. 이혼한 거 치고는 너무 잘 살고 있는 편인데도 그렇습니다. 이상하게 분이 안 풀려. 참 신기하다니까요. 뭘까요? 그거랑 이거랑 별개인가? 여하튼 다 필요 없고 나 이제 곧 결혼한다 라고 했더니 안색이 바뀝니다. 그리고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고함을 빽빽 질러요. 야이 신발년아 전날 내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사람을 개털로 만드는 내 쫓아놓고 뭐? 재혼을 해? 어떤 새끼야? 씨, 우리 꽁꽁이 새아빠는 절대 안 된다. 막 이러면서 지랄지랄 옌병 정말 한참을 붙들고 화도 냈다가 애원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사람을 놔주지도 않고 거의 난동을 부리더라고요. 그런데 이게 또 힘이 딸리니까 저도 막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였죠. 벽 뒤에서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큰 몽둥이를 들고 쌍욕과 함께 달려 나오셨습니다. 야 이 그지 같은 놈아! 그런 후에 진짜 지랄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셨고요. 그 인간은 몽둥이 찜질을 당하다가 결국 도망갔습니다. 저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왔죠. 그래도 이게 엄마니까 겨우 이 정도지 만약 저희 아빠랑 오빠까지 있었으면 얘는 진짜 죽었을지도 몰라요. 참고로 저희 두 사람 다 저 인간 극도로 혐오하거든요. 하 진짜 저 개자식은 답이 없어요. 딴 년 좋다고 처자식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애를 앞세워 저러니까 더 미친놈 같네요. 정말 아이만 없으면 진작에 숨어버렸을 텐데
진짜 뭐 이런 그지 같은 놈이 다 있는가. 아 짜증나. 댓글 1번. 그래도 조심하세요. 저거 완전 개또라이니까. 특히 아들을 조심시켜야 합니다. 몰래 데려가기라도 하면 어쩔 거야. 어우 끔찍해. 늘 조심하세요. 2번. 연병하고 있네. 서로가 간통을 했으면 지놈이나 그년이나 다 똑같은 것들인데 뭐? 지는 그냥 미치기만 했고 그년은 나쁘다고? 여하튼 그놈 때문에 멀쩡한 인생 털린 건 바로 쓰니입니다. 뭐 그래도 지금 좋은 분 만나셨으니까 앞으로 늘 행복하세요. 3번. 그지 같은 빈털터리 주제에 상간녀랑 천년만년 행복할 줄 알았냐? 에이그. 5번. 근데요. 전 남편이랑 왜 만나요? 그리고 저런 구질구질한 이야기도 나눌 필요 없어요. 딱 끊고 애만 만나게 해줘요. 아니야. 애도 안 돼. 보여주지 마. 5번. 근데 쓰니 멘탈 진짜로 좋네요. 엄마도 짱이고. 깔깔깔깔. 6번. 내 나이 62.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불륜들끼리 결혼하고 사는 것들 중에 끝까지 잘 사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정말이야. 7번.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소유를 하고 나면 지가 버렸음에도 끝까지 본인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미친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. 특히 저 새끼는 칼부림까지 부릴 수 있는 그런 미친놈이에요.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놈이랑 성격이 너무 똑같네요. 그러니까 늘 조심하세요. 8번. 근데 저 새끼 진짜 개멍청하다. 아니 전 재산을 마누라한테 다 주고 왔는데 이 세상 어떤 내연녀가 그걸 좋아라 하겠냐고. 아우 등신. 깔깔깔깔깔. 맞는 말이죠. 재산을 다 주고 왔대. 야 참. 뭐 아무튼 뭐 축하합니다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